굿모닝 비트코인.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25일 금요일 인사드립니다. 블록미디어 신지은입니다. 자, 벌써 1월도 마지막 주를 향해 치닫고 있는데요. 시간이 정말 빠르다는 생각이 드네요. 한 해 한 달이 벌써 지났습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해서 네, 다음 달 그리고 새해 상반기 계획 잘 세워보시길 바랄게요. 자, 현 시각 코인360 페이지 혼조세로 물들어 있습니다. 초록불과 붉은기 공존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다만 분위기를 봤을 때는 초록 쪽이 더 많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요 상위권의 암호화폐들이 모두 초록불을 켜고 있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으로 1, 2, 3위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이 그렇습니다. 코인마켓캡을 통한 자세한 그래프 확인해 보시면요. 자, 어제 비트코인 ETF 승인 철회 소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란히 상승하고 있는 1, 2, 3위 암호화폐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입니다. 다만 한번 시장에서 가격을 하락하는 그런 모멘텀이 있었고 가격이 내려앉았고 그 후에 상승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의미 있는 상승 모멘텀을 받지는 못하고 있고요. 박스권에서 거래를 7거래일 차트를 통해 보시면 이어나가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일단 가격이 다시 상향 돌파해줄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갈 것인가 아니면 아래로 내려갈 것인가가 지금 시장의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까 싶어요. 비트코인 캐시는 강세를 보이던 어제와 반대로 오늘은 좀 약세 속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라이트코인은 2.62% 상승하면서 다른 코인과는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박스권에서 거래 이어나가고 있는 반면 라이트코인은 일단 박스권에서 상승 쪽으로 방향을 틀어준 모습입니다. 이오스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11위부터 20위까지 암호화폐들도 분위기가 상대적으로 좋은 아침입니다. 웨이브는 강세를 보이고 있다가 현재는 9%가량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네요. 오늘 시장가치는 1204억 달러, 비트코인 점유율은 52.4%고요. 거래량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요. 현재 가격이 상승할 때마다 거래량이 일단 많이 나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매수 물량은 충분히 있었고요. 다만 현재는 새벽 4시 정도 보여준 거래량의 상승에 이어서 약간 거래가 주춤한 그런 모습이고요. 그에 따라 가격의 탄력도 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빗썸은 현재 분위기가 어떤지 살펴보면요. 비트코인 하락하고 리플 오르는 등 혼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국제시세와 비슷한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업비트에서는 오늘 콘텐츠 프로토콜 토큰이 네, 상장 일정을 밝힌 상태입니다. 오늘 원화마켓 상장 예정일이고요. 오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CPT 토큰은 왓챠팀이 개발한 토큰 프로젝트인데요. 왓챠플레이 구독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 콘텐츠 소비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자, 가격이 어떻게 형성될지 네, 기대를 해보겠고요. 현재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암호화폐들 비트코인 하락하고 트론은 오르고 리플은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메탈이라는 종목이 9% 넘게 급등하고 있고요. 그로스톨 코인도 13%가량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24시간 동안 옵션 거래소의 바네크와 솔리드엑스 ETF 철회 소식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가격은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는요, 오는 5월부터는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상승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인데요. 현재는 3,500달러 선에 자리를 잡고 있는 비트코인입니다. 상대적인 알트코인의 강세와 함께 올해 상반기 ETF 승인 가능성이 희박해졌다는 어쩌면 시장의 악재가 될 만한 모멘텀을 잘 소화해내고 있는 시장입니다. 차트 분석가 오버로드는 앞으로 예상된 반감기가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올릴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2020년 5월 반감기를 앞두고 있는 비트코인은 역사적으로 반감기를 1년 앞두고부터는 상승세를 그렸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패턴을 보인다면 5월부터는 가격의 패턴이 달라질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 경우 비트코인을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는 바로 지금이겠죠.
뉴스 BTC는 시장이 이렇게 잠잠한 것을 두고 긍정론을 펼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고 있네요. 리듬 트레이너라는 한 암호화폐 분석가는요, 시장이 부정적인 뉴스에 반응하지 않는 것, 네, 이것이 바로 수개월 내 6,000달러까지 갈 수 있다라는 근거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벤자민 블랜츠는 시장은 좋은 소식으로 약세장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나쁜 소식에 반응하지 않는 것으로 약세장을 끝낸다라고 말을 했고요. 반대 의견도 없는 건 아닙니다. 프린스턴대 출신의 마흐무도프는 이더리움이나 이오스, 리플 등 많은 알트코인들이 과대평가되어 있는 시장에서 거품이 꺼진다면 비트코인이 1,800달러에서 2,400달러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JP모건 분석가들 이야기를 살펴보기 전에 비트코이니스트의 가격 전망 짧게 짚어볼게요. 비트코이니스트는 4,050선을 핵심 저항선으로 보고 있는데요. 3,200달러를 지지선으로 테스트할 것이라면서 4,050달러의 저항선을 뚫지 못하면 지지선을 더 내려가서 2,000달러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라는 의견 내놨습니다. JP모건 분석가들도 좀 부정적인 의견 내놨네요. 비트코인 가격이 1,260달러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 은행들은 앞으로 수년간 블록체인의 혜택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라는 내용의 예측을 내놨습니다. 암호화폐의 진정한 가치가 입증되지 않았고요. 경기 침체나 금융위기와 같은 극단적인 시나리오 속에서도 암호화폐보다는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유동적이고 덜 복잡한 수단이 많다는 의견입니다. 다보스 포럼이 한창인데요. 올해는 암호화폐의 열기가 예전보다 덜 뜨겁다는, 암호화폐가 주류에서 비주류로 밀려났다는 뉴스도 간간히 보이는데요. 자, 이런 와중에 제레미 알레어 서클 최고 경영자는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 자리에서 인류가 디지털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선 분산적인 성격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암호화폐는 살아남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나쁜 일처럼 말하는 것은 단지 새로운 기술에 익숙하지 않아서라는 것이죠. 크립토는 미래의 기초가 될 것이라면서 예를 들어 대출 거래나 지불 거래에 수초에서 수분 내에 결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혁신이라고 짚었습니다. 다만 회의적인 의견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비트코인이 3년 내에 치솟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제레미 알레어도 있지만, 일단 전해드렸다시피 반스타니스 영국은행 수석 고문은 암호화폐가 쓸데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고요. 또 페이팔 CEO도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을 냈는데요. 페이팔 CEO는 비트코인이 시중에서 사용되기는 힘들 것이다. 어떤 소매업체도 이걸 아직 사용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만 사람들은 페이팔 CEO의 반응에 대해서 페이팔도 처음 출시됐을 때 세계 인구의 1% 정도밖에 사용하지 않았고 혁명은 늘 시간이 걸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주력 스마트폰 갤럭시 S10의 밑그림이 살짝 공개가 됐는데요. 암호화폐 지갑이 들어있는가가 화두입니다. 스마트폰 시장은 지난 10년간 사실 치열한 경쟁의 산물이었죠. 뉴스 BTC도 그 이야기를 하면서요. 블록체인 키스토어를 통해서 암호화폐 지갑과 기타 블록체인 관련 기능을 휴대전화에 추가할 수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생체 인식 기능 뒤에 개인키를 저장하고 거래를 서명할 수 있는 데다 계정 정보와 거래 기록을 볼 수 있다고 예상되고 있는데, 만일 진짜라면 스마트폰의 수백만 유저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긍정적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가치 2위를 달리고 있는 리플에 실제로는 거품이 껴있을 수 있다라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암호화폐 연구기관인 메스리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리플의 가치가 46%까지 고평가되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현재 시장가치가 69억 달러 정도인데요. 실제로는
보시는 것처럼 130억 달러 정도에 유지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리플이 소유한 약 590억 리플이 회사를 통해 임의로 비공식적으로 분배가 됐고요. 이 중 일부가 판매 제한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리플의 유동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모르는 투자자들은 주의를 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정확한 팩트인지 리플의 반응은 조금 더 살펴봐야겠네요. 자, 마지막 소식은 IMF가 몰타의 블록체인 산업 성장이 돈 세탁이나 테러 자금 지원 등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는 보도입니다. 보도에 따르면요, IMF는 최근 몰타를 방문했는데 몰타의 블록체인 산업을 조사한 결과 블록체인 관련 정책들이 자금 세탁 방지 규정 등을 중대하게 위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면서 우려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몰타는 2017년 5월부터 친암호화폐 아일랜드를 목표로 하는 국가 전략을 세운 바 있는데요. 자, 일련의 조치를 나름대로 취하고 있겠지만 좀 더 강화된 규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고 합니다. 자, 옵션 거래소 비트코인 2월 선물 0.78% 상승했고요. CME 거래소 0.71% 상승한 3,530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렇게 금요일장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게 마무리하시고요. 계속해서 블록체인 관련 뉴스들 저희 블록미디어와 함께 챙겨보시길 바랄게요.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